문제도 간단하게 주기 때문에. 그러면 용어를 빨리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용어를. 그러면 자꾸 봐야지 용어가 익숙해질 거 아니겠어요? 일주일에 한번 딸랑 보는데 뭔 기억이 나겠어요? 그러니까는 뭐가 맹점이 되냐면, 여기서 저하고 할 때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것도 같은 거예요. 책을 덮고 뭐딴일 하다가 다시 들여다보면, 야, 이건 뭐 진짜 가물가물한 거예요, 이게. 동영상을 들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동영상 볼 시간이나 있나요, 그게? 이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저녁반 분들 중에서는 또 직장 다니시기 때문에 오후에 시간을 못 내시니까, 그래서 이제 듣고 싶어도 못 듣는 분이 있고, 예. 틀림없이 기출은 활용을 해야 돼요, 기출은. 그거는 분명하게. 나중에 기출에 대한 그 부분을 분석을 딱 해보면은 느끼는 게 많다고요. 아, 이렇게 구성을 다시 또 하는구나, 이런 거를. 자, 어쨌든 간에 부동산 투자 회사 이 제도가 있어요. 이게 리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원래 여기 있는 T가 이게 트러스트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부동산 투자 신탁이죠. 그래서 이 리츠를 결성하는 거는 신탁형으로도 할수 있고 조합형으로도 할수 있고 회사형으로도 할수 있는데, 우리나라 리츠법에서는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부동산학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지분 투자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지분 금융이 바로 뭐다? 그게 리츠예요. 이게 작년 시험 문제의 답이었어요. 다음 중에서 지분 금융에 속하는 게 뭐냐? 답이 리츠였다고요. 부동산 투자회사.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릴 에스테이트, 그러니까 리츠라는 것은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 자금을 모집해서 그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또는 증권 등의 투자 운용에서 벌어지는 운용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해 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종의 뮤추얼 펀드라고도 할수 있죠. 근데 펀드라는 것은 이 증권 매니저들이 투자자로부터 자금 받아서 운용하는 개념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지분을, 주식을 발매해서 모아진 자금을 투자 운용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뭐가 설립을 하냐면, 부동산 투자 회사가 가인가를 받아서 설립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만약에 한 200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 그럼 얘는 이 자금을 갖다가 무슨 시장에서요? 주식시장에서 뭐를 발행을 해요? 주식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이 개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규모 있죠? 이거를 액면가 예를 들어서 5천에 5천짜리 쪼개 가지고 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특정 이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조달하는데, 직접 조달하는 개념이 아니죠. 뭐를 발매해서? 예. 그러니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있죠. 지분을 활용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 여기에 투자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배당해 주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일반 리츠가 활성화가 못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금 문제예요. 얘네가 투자 회사니까 법인일 거 아니에요. 그럼 법인 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럼 얘한테 배당을 해주죠. 그럼 개인 소득세를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에 대한 세금 문제가 따르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세금의 부담 때문에 수익률이 자기 생각한 것만큼은 잘안 나온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아직은 그게 조금 활성화가 못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분형 간접 투자 방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직접 투자에 따른 취득세라든가 이런 세금 문제의 부담은 또 줄일 수가 있죠. 직접 투자하게 되면 나중에 이 부동산을 자기가 매각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주식에 투자한 거니까 유동성은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리츠라는 것은요,
부동산 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이 있죠. 예, 이거를 자본 시장에서 조달을 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연결해 주는 하나의 파이프라인 또는 도관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게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자, 그럴 때 리츠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 투자 대상에 따라 환매 여부에 따라 자금 모집에 따라 기한의 한정 여부에 따라 이거는 뭐 참고하셔도 돼요. 그거는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대신에 이제 357페이지 하단을 가면은 양가로 3번에 리츠 도입의 효과라고 해놨죠. 원래 이 리츠법이 2001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2001년도라는 거는 IMF가 터진 직후예요. 그때 많은 기업들이 유동성 문제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즉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은 많이 갖고 있는데 현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기업은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부채 비율을 줄이고 자기 자본 비율을 늘려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 뭐 해야 됐어요. 매각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매각에 여유치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때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 구조조정 리츠라고 해서 CR리츠라고 해서 걔가 설립이 된 거죠. 그래서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 부채 상환용 부동산 등을 모아서 시장에다 그걸 판매해 주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주식 형태로 쪼개서 판매를 하게 되면 고가의 부동산이라도 쉽게 유동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기업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제안을 한 거고요. 소액 투자자에게도 투자의 기회가 제공이 되죠. 그러니까 한 500만 원 가지고 200억짜리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건 어렵죠. 그죠? 근데 뭘 사면은? 주식을 사면은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소액 투자자에게도요,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 및 외자 유치의 확대라고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일단은 거래가 투명해지죠. 그렇잖아요. 어디를 통해서? 주식시장을 거래해서 통해하니까. 그래서 부동산 거래 어떤 선진화, 그래서 외자를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뒤에 보게 되면 포트폴리오의 구성 용이 및 안정적 수익률이라고 해놨죠. 저거는 이제 이 부동산 투자 회사의 기조는 뭐냐면요, 성장성보다는 안정성이 있어요.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배당을 해주는 데 초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산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되는 건요, 이 사람이 직접 투자하면 자기가 투자 대상을 자기가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걸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투자 전문가들에게 맡기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서 자산 운영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용이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투자회사 제도에서요, 일단 종류가 있는데요. 투자회사에 투자회사의 종류를 보면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어요. 요 중에서 실체가 있는 주식회사는 얘 하나밖에 없어요. 자, 거기 그 358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라고 돼 있죠. 중간에 보면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실체가 있는 회사는 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얘네는 명목회사예요. 그러니까 서류상의 회사인 거죠. 그래서 얘네는 자산의 투자 운영이 있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기네가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에게 맡기냐면요, 자산관리회사에게 자산의 투자 운영을 별도로 위탁을 해요. 얘네만 직접 관리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얘만 실체가 있는 회사고 얘네는 서류상의 회사라는 것도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네들이 부동산 개발 사업이 있죠. 예, 개발 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있죠. 이 자문회사의 자문 및 평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투자 자문회사가 대부분 감정평가 법인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 타당성 분석해 주는 거예요, 개발 사업에. 그래서
이렇게 회사들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얘네들은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투자 운영하기 전에는 별도의 기관에다가 자산을 보관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자산을 보관하는 기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이런 데 아시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자산을 보관해 놓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투자 운영할 때는 뭐가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 자산관리회사가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 얘네에게 위탁을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실 게 뭐냐면 이걸 알아둬야 되죠. 부동산 투자회사법 있죠. 네, 투자회사법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거 매년 저희가 이거 써드려요. 이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요. 위탁관리가 있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을 때 설립자본금 있죠. 얘 5억, 얘 3억, 얘 3억인데 작년에 여기서 나온 거예요.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을 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틀리게 준 거예요. 이게 그게 두 번 나온 거예요. 두 번. 이걸 틀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매번 적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최저 자본금은 70억, 50억, 50억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 어디 있냐면요. 그 359페이지 가면 중간에 설립 및 영업인가라고 이렇게 해놨죠. 예, 거기 보면 부동산 투자에서는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죠. 예, 그건 뭐냐면 발행하는 주식을 전부 이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회사가 다 인수하는 걸로 발행하는 것을 이제 발기 설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서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은 할 수 없어요.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까지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까지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은 할 수 없어요. 그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재작년에는 이제 그게 한번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이고요. 위탁하고 기업구조조정은 3억 원 이상으로 한다라고 해놨죠. 예, 그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360페이지에 중간에 리을에 가면 최저 자본금이라고 있죠. 예, 거기 보면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예, 70억, 50억, 50억. 예,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비읍에 가면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지점 설치 금지라고 해놨죠. 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고요.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어요. 둘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게 두 번 인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주식의 공모라고 해놨죠. 공모라는 거는 일반 투자자로부터 공개 모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요. 거기 361페이지 있죠. 거기 가면은 자 동그라미 B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 있죠. 이거를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는 공개 모집해야 돼요. 그런데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 적용을 안 받고요. 얘는 3호도 가능해요. 소수의 기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수도 있어요. 여기 X라고 해준 거는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게만 적용되는 특례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게 되면 361쪽에 중간 박스 밑에 가면 니은에 주식의 분산이라고 있어요. 주식 분산이라는 건 뭐냐면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주 1인과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안이 끝난 후에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서 주식 소유할 수 없죠. 얘도 50, 얘도 50이에요. 근데 얘는 제한이 없어요. 이게 얘한테만 적용되는 특례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362페이지에 가면 상단에 색이 다른 박스에 나와 있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 분산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시면 되냐면 363페이지 가시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니은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라고 해놨죠. 예. 그 자산운용 전문 인력에 누가 들어가냐면 여러분도 들어가는 거예요.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있죠. 예, 그 사람들도 해당이 돼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는 예, 그게 시험에서 두 번 나온 거예요. 그게.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 투자 운용에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회사에 가서 한 3년 하게 되면은 이 요건이 되는 거예요.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이제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나머지 조항은 물어볼 일이 없죠. 여러분들 중개사니까 중개사에 관한 사항만 잘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은 자산관리회사의 인가라고 해놨죠. 예,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명목회사니까 얘네가 자산의 투자 운영을 위탁 관리 대행을 해줘야 되죠. 얘네의 조건이 뭐냐면 자본금이 70억 이상 자산운용 전문력을 5사람 이상을 상근으로 둬야 돼요. 얘하고 조건이 같죠. 자기관리도 70억 얘도 자산운용 전문력을 5인 이상을 상근으로 둬야 돼요. 기억이 안 나면 자기관리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라고 있죠. 아까 개발사업에 투자할 때는 얘네의 자문 및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얘는 자본금이 10억 이상 자산운용 전문력을 3인 이상 상근으로 둬야 되는데 아까 자산운용 전문력에 누가 들어가냐면 공인중개사 감평사 들어가죠. 얘네가 감정평가 법인이니까 기본적인 요건은 다 충족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처분 제한이라고 있어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거기 나온 것처럼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서는 부동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국내 부동산은요, 1년. 국외 부동산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처분 제한이 없어요.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산 구성이라고 돼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최저 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말 현재 총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중에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된다라고 해놨죠. 근데 얘는 그 조항을 적용받지 않아요. 기업 구조용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래서 요거 네 가지가 부동산 투자회사에게만, 기업 구조용 부동산 투자회사에게만 적용되는 특례 사항이에요. 요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를 예,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65쪽에 가면요. 거기 배당이라고 나와 있어요. 중간 밑으로 내려가면. 근데 그 배당은 지금 참고하셔도 되는 게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내용을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법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된다라고 해놨죠. 그런데 이 조항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럼 지났잖아요. 2019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100분의 90 이상 배당 조건인 거예요. 그런데 틀림없이 얘네가 개정이 되면서 다시 기한이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두는 거예요. 개정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법 개정 전에 지금 공백이 있는 그 시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시험을 보면은 무조건 100분의 90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정이 돼서 올해 연말까지 연장이 되면 또 100분의 50으로 가는 거예요. 얘는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돈을 차입할 수도 있고 모두 발행할 수 있다. 예, 사채도 발행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정도를 축으로 해서 예,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366쪽에 자, 동그라미 5번이 합병이고요. 동그라미 6번이 투자 보고서에 대한 뭐라고 해놨어요? 공시 이렇게 해놨죠. 그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 부동산 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해서 국장과 금융위원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투자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투자보고서의 공시. 이게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정도 정리하시면 되는데 시험은 진짜 간단하게 준다는 거죠. 거기 그 옆에 가시면 예제 하나 있죠. 예제 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 법령상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27회죠. 그렇죠? 자, 27회인데 2번 지문에 보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으로 한다라고 해놨잖아요. 틀렸잖아요. 그걸 작년에 또 물어봤다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거는 비슷한 지문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중요하다. 이거 알아둬야 된다. 예, 그런 것들은 반드시 숙지에서 정리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아, 572페이지 예, 아니 572페이지 갑니까요? 아, 이게 올해 문제가 이거군요. 아, 부동산 투자에서는 올해 작년 문제가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게 불가능한 건데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틀리게 한번 준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축으로 해서 예, 한번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아까 제가 이제 착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네요. 자,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예, 이제 어디 가보시면 되냐면 367페이지 가시면 프레트 파이낸싱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별표 하셔야 돼요. 여기도 꾸준히 출제하는 거예요. 자, 제목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또는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왜 이걸 제가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표시하냐면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거는 요 프로젝트에 기초한 자금 융통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면은 예, 어감이 좀 그렇기 때문에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것은요. 거기 뭐라고 해 놨냐면 당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자금 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의 가치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에 두는 금융기법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프로젝트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프로젝트 있죠? 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죠. 예, 그리고 프로젝트 회사의 자체 자산이 있죠. 예, 이거를 뭐로 해서 예,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우리가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얘기를 해요. 프로젝트 금융. 그럼 지난번에 이건 이제 어떻게 설명해 드린 거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S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에서 뭐 서산에서 춘천까지 이게 춘천 어딘지 제가 이쪽 지명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동서를 관통하는 고속철 있죠. 네. 고속철을 건설하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업권을 따냈어요. 이 기업이. 그런데 이 사업권을 설치를 했는데 이게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한 2조 들어간대요. 동서를 관통하니까 공사비가 문장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기업에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하니까 이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이 있죠. 반대하는 거죠. 아니 지금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간신히 이런 정도 가서 안정적인 배당을 그래도 받을 수 있는데 무리하게 자금을 여기다 쏟아붓다가 이게 잘못되면은
망할 수도 있을 거 아니냐. 반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S라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혼자 독자적으로는 또 이 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금 여력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는 이거를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무슨 회사를 설립을 해요.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을 해요. 설립을 하고 이 프로젝트 회사에 이 사업권을 양도를 해요. 그 양도하는 조건으로 이 기업은 프로젝트 회사로부터 이 사업권에 대한 지분을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이 나중에 청산했을 때 수익을 배당받는 식으로 약정을 하겠죠.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 기업하고는 별도의 독립적인 뭐가 생긴 거예요. 프로젝트 회사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이 프로젝트 회사는 단순히 이 기업의 신용이나 이 기업에서 제공하는 물적 담보랑 관계없이 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죠. 이거를 기초로 해서 누구를 모집하는 거예요. 투자 모집하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는 이 기업을 보고 투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보고 투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들이 만약에 2조란 돈을 투자를 했으면은 이 프로젝트 회사의 2조라는 게 부채로 기록이 되지. 여기 모기업인 S기업에는 부채로 계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부의 금융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만약에 이 사업이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네, 잘못되면 얘네가 채권 청구가 들어가면 이 회사 자체 자산으로 끝나는 것이지 일론은 추심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죠. 그래서 비소구 금융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제한적 소금의 성격도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운영하는 게 프로젝트 금융의 논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동그라미 2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사업 시행자는 자신이 소유한 기업과는 법적으로 독립된 기업을 설립해서 해당 프로젝트를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해당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을 모 기업의 현금 흐름과 분리해서 프로젝트의 도산이 사업체의 경영에 미치지 않도록 하는 금융기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규모 자본이 소유되고요.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 막대한 손실로 인해서 사업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전통적인 자금 조달 방식으로는 충분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에 이게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업이 성공하면요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현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왜냐면 원래 유전 개발할 때 썼던 방식이에요. 유전이라는 게 개발할 때까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요 마지막에 보면 금융기관으로서는 당해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가 줄어들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A라는 기업, S라는 기업은요 여러 개의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S 기업에 투자하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요거 하나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분석하면 되죠.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죠. 예, 정보의 부족 문제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특징이 나오죠. 그래서 특징에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금융의 성격을 갖고 있다. 비소구 금융이라는 거죠. 비소구 또는 뒷페이지에 나와 있죠. 제한적 무슨 금융? 소금융이라는 얘기죠. 옛날에는 지금은 잘 통용이 안 되지만 옛날에는 어음을 발행해서도 통용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어음을 발행하면요 뒤에 배서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최초의 발행자가 못 갚으면은 그 뒤에 배서한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다 책임을 지도록 돼 있죠. 그런 게 다 소금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얘는 비소구란 얘기죠. 이게 잘못되더라도 1년은 청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비소구 금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제한적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업에 따라서는 사업주에게 일정 부분의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네는 쑥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추가 출자를 하든가 아니면 뭔가를 또 추가적으로 신용을 어떤 제공을 하든가 뭔가 이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아까인 것처럼 부의 금융 효과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회사의 부채로는 계상이 돼도 모기업의 부채는 계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사업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죠. 이해관계도 상당히 첨예하고요. 그죠? 그리고 대신에 높은 금융비용이라고 해놨죠. 사업 자체의 규모가 크고요. 그죠? 개발 기간도 장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돈을 투자를 해주는 금융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높은 금융비용을 요구할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높은 금융비용을 보고 몇 년 전에 몇 개 저축은행들이 무리하게 대출해서 들어갔다가 공중분해된 거죠. 그게. 근데 그것도 공중분해된 이유가 뭐냐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대출해주면서도 일종의 리베이트를 또 받아 챙겼다고요. 일종의 꺾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게 예를 들어서 원래 한 100억 대출해주면 됐는데 한 200억 대출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자기네가 커미션으로 먹는 거죠. 크게 되니까는 뭐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경기 안 좋아서 분양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밑에 가면 위험 배분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이게 투자자를 모집을 할 때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발행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자 중에서 우선주를 배당을 받고 투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보통주를 배당을 받아서 투자가 들어간 사람이 있고 현물로 투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다양하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투자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출자를 했냐에 따라서 위험의 크기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 건설이 돼서 얘를 운영하면은 여기서 이제 수익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투자자에게 배당도 해주고 청산도 해야 되는데 이 현금 흐름을 프로젝트 회사가 관리하도록 둘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일반 기업 대출해주면 기업에서 그 자금 관리 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현금 흐름을 별도의 위탁 결제 계정이 있죠. 이걸 에스크로 어카운트라고 그러죠. 예, 이거를 설치해서 여기를 통해서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 369쪽에 가게 되면 위에서 맨 위험은 6번에 철저한 자금 관리라고 해놨죠. 그래서 니은에 가면은 대출 금융기관은 현금 흐름의 사용이나 건설 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결제 수탁 계정,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설치하고 여기를 통해서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출제할 때는요, 위탁 결제 계정, 결제, 위탁 계정 또는 에스크로 계정,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다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리고 이렇게 독립된 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그 얘네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요. 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게. 근데 그 과정이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복잡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시험에 한번 냈어요. 예, 네, 그거를 지문. 근데 그게 답이었어요. 그게. 예,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은 신디케이션이라고 아까 설명했었죠. 아까 우리가 지분금융 얘기할 때 조인트 벤처나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는 이런 거예요. 여기 프로젝트 회사가 설립이 됐잖아요. 그러면 시중 만약에 A라는 은행이 있잖아요. 은행에서는 얘를 보고 투자를 들어가기는 그런데 대출해 주기는 뭐한데 이 프로젝트는 원체 괜찮은 거예요. 이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완성만 되면은 소위 얘기한 대로 땅 짓고 헤엄치기로 수익은 그냥 발생하는 거죠. 그럼 얘네가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분 파트너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결합되는 걸 조인트 벤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도 지분 참여 형식이기 때문에 지분 금융의 일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가 부동산 투자 회사에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전문가들이 개발 사업에 투자 운영하기 위해서 투자자하고 손을 잡고 이제 투자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개인 투자자를 모집해 가지고 투자 들어가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러면 차라리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뭐를 발행을 하면 주식을 발행을 하게 되면 쉽게 자금을 모집할 수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신디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디케이션이라는 것도 뭐를 발행을 통해서 주식 등의 발행을 통해서 투자자를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무슨 금융이다? 지분 금융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다음에 이제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내용은요.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요거는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번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예, 그거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하고 주택연금 얘기했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 그 372페이지 가시면
거기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이라고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은 연령 요건이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라고 해놨잖아요. 그게 개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옆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373페이지에 맨 상단에 가면은 양가로 사본의 대상주택 요건이라고 해놨죠. 거기도 시가 9억 원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공시가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정리하는 것보다는 예,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5월, 4월 달 빠르면 4월 달 아니면 5월 달 중에는 뭐 개정이 될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수정한 걸 가지고 정리하시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넘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기출에 나온 거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요. 내용이 참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새로운 거고 또 깊은 내용까지는 많이 안 물어봐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어?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돼서 그런 거예요. 제한된 시간 내에. 이게 시간이 빡빡하다는 거를 느껴야 돼요. 이번에 모의고사, 이달에 모의고사 보죠. 모의고사를 꼭 보세요. 모의고사 꼭 봐서 현재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고요.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래야지 보완을 하든가 뭔가 할 거 아니겠어요? 모의고사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예? 네? 다들 안 본대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금융을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단원이 바뀌었으니까 이용서부터 하죠.